정선호고 박상호입니다. 일체일 흥미 많았는데요.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장 1차 경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써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위기입니다. 야당의 칼날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견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면 조국 수석에 대해 검증 문제로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또 대통령 사과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인사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로써 새로운 선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것인가. 서울시장의 선거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행정의 문제를 넘어 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살고 국민이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유능한 정치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정치적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킬 사람인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선택의 기준은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느냐인 것입니다. 풍랑이 흔들릴 때마다 선장과 끝까지 배를 지켜낼 1등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이 1등 항해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당의 시절, 탈당의 시점마다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왔던 우상호가 답입니다. 121석의 의석을 가지고 234표의 탄핵표를 이끌어냈던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우상호가 필요합니다. 우상호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